안녕하세요. 이효석입니다. 오늘은 연말을 맞이해서 MJ와 에릭과 함께 이렇게 좀 분위기를 좀 내봤습니다. 네. 트리도 있고. 아, 이제 진짜 연말이에요. 2022년. 아, 이제 끝났습니다. 어떻게 잘 지내셨나요? 네, 무탈하게. 무탈했다고? 아, 물론 뭐 수익률 측면에서는 무탈하지 못했지만 그래도 그 외에 다른 것들은 무탈하게. 아, 그래요? 네. 스스로 되게 만족스러운 표정인데, 에릭은 어땠어요? 저도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올해 같은 제가 좋아하는 스타일의 장이기 때문에, 아, 그래요? 원자재도 그러고, 제가 또 원자재를 좋아하니까, 아. 변동성도 막 터지고, 아하. 뭐 이래서, 뭐 그렇군요. 괜찮았습니다. 아, 저는 거의 죽어나고 있는데, 두 사람이 기분이 좋다고 하니까 좀 묘합니다. 어쨌든, 우리 2022년 말이 돼가지고, 우리 한 해를 좀 정리한다라는 측면에서, 하다 보니까 뱅크 오브 아메리카인가요? 여기서 이제 나왔던 자료를 보니까 자산군별로 순서를 정했더라고요. 성적표가 있던데 한번 표를 한번 보실까요? 보시면 연도별로 커머더티, 현금, 금, 그리고 이제 주식, 채권 등등 여러 가지 자산들이 어떤 순서대로 누가 이겼냐 이런 식으로 나열을 해놓은 그런 겁니다. 근데 MJ는 여기서 뭐가 제일 인상적이에요? 네, 이번에 보시면은 올해 2022년 같은 경우에는 상위 두 개인 원자재랑 캐시를 제외하고는 전부 다 마이너스 수익률입니다. 많은 자산이 마이너스 수익률을 기록한 경우가 지난 2000년 이후에는 이번이 처음이기 때문에 이 점이 매우 인상적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아까 에릭이 얘기했지만 원자재를 좋아하니까 원자재를 좋아하는 사람이야 좋았지. 그렇죠. 사실 돈번 사람이 없다는 얘기거든. 원자재랑 캐시 빼고는 전부 마이너스라는 얘기니까 참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정말 드문 한 해였어요. 그리고 보니까 이번에는 원자재 다음에 2등이 캐시였어요. 그래서 이제 많은 사람들이 뭐 킹달러 뭐 이런 얘기도 했지만 캐시가 킹 아니었나 그런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그래서 레이 달리오도 최근에 이런 얘기를 했었죠. 현금은 더 이상 쓰레기가 아니다. 네. 그러면서 앞으로는 채권 올해 안 좋았으니까 채권이 새로운 쓰레기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아, 정말요? 아니, 지금 레이 달리오 쓰레기 발언을 모음집을 해야 되겠다. 주식도 쓰레기, 현금도 쓰레기, 채권도 쓰레기. 다 쓰레기라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쨌든 올한 해는 캐시가 킹이었다. 그러니까 캐시가 상위권에 랭크된 경우가 2018년하고 2022년을 제외하면 거의 없었고요. 대부분의 경우에 이제 하위권에 머물렀어요. 그러니까 캐시보다 다른 자산들이 더 좋았는데, 올해만큼은 유독 캐시가 킹이었다라는 것이 또 특징인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국채도 올해는 어려웠다라는 게 특징인 것 같거든요. 뭐 지금 보시면은 일단 지난 22년간 국채 수익률이 일단 마이너스였던 적이 올해를 포함해서 단 이제 4번 정도밖에 없었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10% 이상 이제 하락을 하면서, 채권인데. 네, 그리고 미국 국채인데 10% 이상 하락하면서 뭐 많이 힘들었다. 네. 그죠. 그 특징이죠. 자, 그러면 이제 이 표를 보면서 이렇게 우리가 짚어본 이유가, 자, 그럼 과연 내년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걸 얘기를 해보려고 하거든요. 자, 그래서 2023년을 우리가 전망하고 싶은 거예요. 2022년에는 이랬는데, 2023년에는 어떨 거냐? 올해 성적이 좋았던 애들이 과연 내년에도 좋을 거냐? 안 좋았던 애들은 과연 내년에도 안 좋을 거냐? 이런 이야기를 좀 해보고 싶은데, 간단하게만 좀 여쭤볼게요. 단도직입적으로. MJ는 뭐가 제일 좋을 것 같습니까? 저는 채권이 좋을 것 같다고 오늘 생각합니다. 아, 채권이 좋을 것 네. 같다. 네. 그리고 에릭은? 저는 뒤에 자세한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좀 단도직입적으로 말하면 현금, 단도직입적으로? 주식, 금, 저는 이렇게 아, 세 가지를 뽑고 싶습니다. 세 가지. 네. MJ도 세 가지 뽑을래요? 저도 현금, 채권, 현금, 채권 정도. 네. 현금, 채권. 네. 아, 진짜 보수적이네. 정말 MJ는 굉장히 보수적인 것 같고, 에릭은 지금 공격도 하면서도 뭐든 해보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보여준 것 같습니다. 금과 주식과 현금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 저는 그럼 뭐 자산 배분으로 하죠, 뭐 그러면. 네, 그렇게 하는 걸로 하고, 그럼 채권 얘기 좀 해봅시다. 저희가 채권을 좀더 공부를 더 많이 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많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채권에 관련된 설명들을 이제 채널에서 여러 번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 채권으로 돈을 벌수 있는 방법이 뭐 어떤 방법이 있는 건가요? 일단 채권에 투자를 했을 때 이제 투자자들이 얻을 수 있는 수익 원이 한 크게 두 가지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이제 첫 번째로는 이제 주식 가격이 오르는 것처럼 채권도 이제 가격이 변동하기 때문에 채권 가격이 오르면 이제 우리가 투자자들이 돈을 벌 수가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채권 그러면은 어려운데 제가 늘 설명할 때는 돈 빌려준 다음에
받은 종이 쪽지다 이렇게 설명하거든요. 근데 그 종이 쪽지가 옆에 있는 사람들이 보기에 부러워 보여. 여기 5%나 수익률을 주는데 은행에서 돈을 금리가 낮아. 그럼 부러워 보일 거 아니야. 그럼 이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설명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통해서 돈을 버는 걸 설명해 주신 거고요. 네. 두 번째로는 이제 채권을 투자하는 가장 큰 유인이라고 저는 생각이 드는데 채권에 투자를 하면은 이제 투자자들이 이자, 그러니까 이자를 얻을 수 있죠. 채권에 투자 대가로 이자를 얻을 수 있는데 이제 올해와 같이 시장이 어렵다면은 고정적으로 현금 흐름이 발생하는 자산에 투자를 하는 것이 어쩌면은 포트폴리오를 구성함에 있어서 가장 큰 방어막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채권에 투자를 해서 이자 수익이 두 번째 수익원이고 이제 그 중요한 요소 중 하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채권에 투자한다 그래서 이자를 받는다 이런 표현도 좋지만 사실 저는 이렇게 설명하면 더 쉬울 것 같긴 하거든요. 돈 빌려주고 이자 받는다. 돈 빌려주는 게 채권 투자하는 거잖아요. 미국 국채에다 투자한다라고 하면 거창하지만 미국 정부한테 내가 돈 좀 빌려줬어 이렇게 하면 쉽잖아요. 근데 그러면은 돈 빌려주면은 이자를 준단 말이에요. 근데 그 이자가 꼬박꼬박 들어오니까 안정적인 캐시플로우가 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측면에서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해 주신 건데 개인적으로 좀 궁금했던 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채권을 직접 사려면 너무 돈이 많이 들잖아. 근데 ETF를 살 수 있잖아요. 근데 ETF를 사도 배당을 줍니까? 네, ETF를 사도 이제 실물 채권에 투자한 것처럼 이자 형태의 이제 현금 흐름을 받을 수 있는데 일단 이자라고 하면은 채권에 투자했을 때 이제 돈을 받는 걸 우리가 이자라고 하고 쿠폰 이자라고 하고 ETF에 투자해서 ETF는 형식적으로는 채권이 아니기 때문에 이제 배당금 형태로 우리 투자자들이 현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 예를 한번 드려드리면 우리나라에 그리고 가장 유명하고 해외에서도 현재 가장 많이 거래되고 있는 미국 장기채에 투자를 하고 있는 ETF인 TLT를 네. 보면은 이제 왼쪽 화면에 보시면은 하단에 언제 얼마나 어느 주기로 투자자들에게 분배금이 나가는지 이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이제 월마다 배당금이 나갑니다. 그리고 오른쪽 화면에 보시면은 실제로 이제 배당금이 얼마 정도 어떤 스케줄을 따라서 나가고 있는지도 확인하실 수 있는데요. 이렇게 ETF에 투자를 해도 우리 투자자들은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아, 그렇군요. 이 배당금이 일드가 디비든 일드가 2.45%라고 되어 있는데 저게 맞는 거죠? 네. 그러니까 2.45% 정도의 배당금을 받을 수 있다. 네. 이런 거네요. 국내는 어때요? 국내에도 지금 잘 찾아보시면은 배당금, 분배금을 주는 채권형 ETF들이 있기는 합니다. 근데 대부분이 중간에 분배를 하지 않고 이제 분배 현금이 발생하면 재투자 형식으로 가는 ETF들이 많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제 투자자들이 한번 고려해야 될 요소가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국내에서는 배당금을 주는 것도 있지만 배당을 안 주고 내가 투자 더 할게 라고 하는 ETF도 있다. 네. 그러니까 한번 찾아봐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실제로 이제 우리가 뭐 채권 ETF에 투자했을 때 이자를 준다고 하는데 그 이자를 주는 게 매력적이지 않으면 사실 투자할 유인이 그렇게 크지 않죠. 채권이 주는 이자가 매력적이지 않으면. 네. 그래서 지금 보시는 그림은 이제 밑에 파란 색깔 그림은 대표적인 배당주 ETF의 배당률 을 그려놓은 것이고 이제 주황색 그림이 조금 전에 설명드렸던 미국 장기채에 투자하는 TLT의 ETF의 배당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은 이제 한 2022년 올해 전까지는 워낙 금리가 낮고 배당주 대비해서 그렇게 크게 아웃퍼폼하는 모습을 보이지는 못했는데 올해 이제 금리가 많이 올라가면서 TLT의 배당 수익률이 대표적인 배당주 ETF보다도 높고 충분히 매력적임을 알 수 있습니다. 네. 아니, 그러니까 이 그림에서 핵심은 마지막 부분인 것 같아요. 주황색 선으로 표현되어 있는 TLT, 장기채의 배당 수익률이 배당을 많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배당주의 배당 수익률보다도 더 높다. 이거는 상당히 큰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별로 주식으로서 매력이 덜하다는 거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채권에 대한 투자는 이제 좀 어느 정도 설명이 된 것 같아요. 근데 그래서 채권 투자가 유망할 것 같다? 이렇게 MJ는 보는 거죠? 내년에?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되는지는 또 내년 연말에 가서 다시 한번 얘기해 보는 걸로 하고 에릭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 저는 아까 우선 이제 캐시랑 주식을 말씀드렸는데 저는 내년에도 아마 변동성이 심한 장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뭐 인플레는 뭐 해쳤다고 하지만 아직 리세션이 또 남아 있고 MJ도 말씀하셨고 또 이제 월가에서도 채권이 유망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렇게 또 채권 금리가 또 빠지게 되면은 이게 또 자산 시장이 어떤 또 변동성을 일으키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일단은 내가 변동성에 노출하는 거를 최소화하자. 그래서 캐시를 들고
들고 있다가 예를 들어서 뭐 지금 낮아서 뭐 원자재가 튄다든지 뭐가 튄다든지 이러면은 거기에 조금 이제 단타 형식으로 아. 좀 들어가고 주식 같은 경우는 이거는 아예 그러면은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변동성에 노출 그러니까 매크로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기업 밸류에이션만 보고 가자 시간을 극단적으로 늘려서 밸류에이션이 매력적이고 비즈니스 모델도 매력적이고 이런 주식 개별주를 사가지고 아주 롱텀으로 보유하는 그런 전략 차원에서 좀 두 가지를 말씀드렸습니다. 사실 뭐 쉬운 투자는 아니죠. 굉장히 알파 헌팅을 알파를 쫓는 투자고 또 이런 변동성이 심하고 난이도가 높은 장에서는 또 알파를 쫓는 투자가 또 대세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금 같은 경우는 뭐 앞으로 또 이 리세션이 올 거다, 채권 금리가 떨어질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매크로 상황에서 거의 교과서적인 자산이 역사적으로 봤을 때는 금이었기 때문에 금도 꽤 유망하다 싶어서 저도 금을 뽑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금 얘기를 했으니까 말인데 사실 저도 얼마 전에 이제 졸탄과 관련된 이야기 하면서 금 얘기를 좀 한 적이 있었어요. 러시아에서 기름 가져가려면 금 내놔라 막 이런 얘기를 한다는 얘기도 있었고 얼마 전에 우리 내부에서도 얘기를 회의하다가 누가 밭을 팔면서 금으로 갖고 와 이런 얘기를 했다고 그런 얘기는 들었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게 무슨 얘기인가 싶긴 한데 금에 대한 관심이 좀 커지고 있는 것 같다라는 건 저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한번 그림을 한번 볼까요? 금의 장기 추이거든요. 한번 에리 설명 한번 해주시죠. 네, 그래서 금이라는 자산은 이렇게 깔끔하게 우상향 한다기보다는 중간중간 이렇게 스파이크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어떤 이유로 역사적으로 이렇게 올랐나 그리고 오르게 된 원인이 뭔가라고 좀 설명을 드리자면 우선 70년대 금이 엄청 올랐죠. 이때 또 인플레이션이 엄청나게 심했습니다. 금 하면 또 인플레이션 했지라는 그 자산이라는 인식이 있으니까. 그리고 75년인가요? 그때 이제 금을 미국에서 개인이 보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원래 이제 30년대인가? 이때 프랭클린 루스벨트가 이제 개인 금 보유를 금지를 시켰거든요. 네. 70년대에 와서 이제 개인한테 개인도 금 살 수 있다라고 풀어준 측면도 있었고요. 그리고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대 중반까지는 이때 당시가 이 유명한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습니다. 그래서 금뿐만이 아니라 뭐 원유도 엄청 오르고 원자재 슈퍼사이클이었고 금 같은 경우는 이때 당시에 이제 중국이랑 인도가 엄청 성장하지 않았습니까?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중국이랑 인도에서 주얼리를 엄청 많이 사왔거든요. 근데 이게 엄청 좋아했었어요 그때. 그렇죠. 뭐 중국이나 인도나 전통적으로 금을 엄청 좋아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나라들이 이제 사다 보니까 특이한 점이 금이 이렇게 실수요에 의해서 움직인 적이 크게 없었는데 아하. 이때는 실수요가 좀 하든 좀 이렇게 큰 역할을 했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그 보니까 실수요라는 얘기를 해주셨는데 금이 어쨌든 주얼리 그러니까 이제 나도 금반지 하고 싶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기도 했었는데 실수요라고 얘기해야 되겠죠? 중앙은행도 되게 많이 샀더라고요. 네, 중앙은행의 역할도 컸습니다. 보시면은 이제 이 그래프는 중앙은행이 금을 얼마나 샀나를 나타내는 그래프인데 중앙은행 역시 이제 2010년대부터 금을 갑자기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래서 금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를 해서 이런 2000년대 초반부터 2010년 중반까지는 이런 이유들 때문에 금이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아, 그리고 한 번 더 올랐거든요. 네, 그래서 마지막 이제 스파이크가 2017년, 16년도부터 2020년 이제 여름 한 8월까지였는데 이때 당시는 금이 올랐던 이유가 이제 금에 강력한 경쟁자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이제 채권이거든요. 아. 금은 가지고 있으면은 현금으로 빵이잖아요. 이자를 주지가 않잖아요. 이자를 안 주죠. 그렇죠. 그래서 그걸 이제 좀 유식한 말로 제로 쿠폰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 금을 가지고 있으면은 현금을 얻고 채권을 가지고 있으면 이자를 주니까 아니 누가 금 사 채권 사지. 아, 그렇죠. 채권으로 수요가 몰려가는 경향이 있는데 근데 이때 당시는 이제 각 정부의 이제 양적 완화라든가 이런 정책들도 있고 여러 이유 때문에 채권의 금리가 마이너스였습니다. 아. 이자를 받기는커녕 아, 채권을 사면 이거 손해 확정인데 이런 식으로 돼버리니까 이제 채권에 비해 금이 좀 더 경쟁력이 있어진 거죠. 아 차라리 야 그러면은 채권이 마이너스 금리까지 갈 정도면은 금을 사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나왔다는 건데 네. 저도 이게 자주 봤던 그림이긴 하거든요.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의 원금의 합을 그려본 거랑 금을 그려보면 굉장히 비슷하게 움직였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보시면은 2022년 초반부터 갑자기 이 추이가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어 그러네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금리로 거래되는 채권이 늘어날수록 금의 가격이 올라가다가 2022년부터 그러니까 올해부터죠. 올해부터 뭔가 변화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로 금리되는 채권은 완전히 사라졌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때 당시 어떤 일이 있었냐. 그래서 앞에 이제 장표를 보셨습니다. 성적표를 보셨습니다만 금이 상당히 올해 좋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이게 좀 함정이 있습니다. 금이 올해 초에 엄청나게 올랐거든요.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때문에 안전자산 선호 심리로 갑자기 올랐습니다만 그러면 금이 이제 고점을 찍은 그 이후부터 연초부터 지금까지 수익률을 보면 수익률도 굉장히 안 좋습니다. 아하. 그래서 그 이유를 보면은 이제 이
이때 당시 또 인플레이션 올라가고 채권 금리 올라가면서 이제 실제 금리라고 하죠. 채권 금리에서 이제 물가를 인플레이션을 빼는. 채권 금리가 올라가 실제 금리가 올라가니까 금이 또 계속해서 하락을 했었거든요. 지금까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런 괴리가 보였지 않았나라고 생각이 됩니다. 아, 괴리가 상당히 커 보입니다. 어쨌든 그런데 사실 이제 우리가 금을 설명할 때 금이 여러 가지 할 얘기가 많긴 하지만 앞서 말씀하신 대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란 말이야. 이게 말하자면은 배당주도 아니고 나스닥도 아니고 현금도 아예 안 주는 자산이기 때문에 사실 금리하고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어요. 특히나 실질 금리랑 밀접한 관련이 있죠. 네, 이 그래프는 이제 금과 이제 실질 금리를 비교를 한 건데 보시면은 뭐 지금까지 딱 붙어갔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질 금리는 역축이니까 회색 선이 밑으로 내려갈수록 실질 금리가 올라간 겁니다. 네. 실질금리가 올라가면은 금이 빠지고 실질금리가 내려가면은 금이 올랐다. 그래서 완벽한 이제 음의 상관관계를 보여주는데 근데 이제 최근 들어서 이제 아무래도 경기 침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채권금리도 최근 계속 오르다가 좀 꺾이기 시작했고 그쵸. 이런 이유들 때문에 실질금리가 꺾이기 시작하니까 금이 다시 좀 반등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최근 들어서 안 좋을 때는 1600까지 갔다가 지금 거의 1810달러까지 올라왔거든요. 지금 금이 좀 다시 주목받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우리가 금 얘기하면은 같이 항상 따라오는 자산이 있어요. 은. 그리고 이제 금과 은의 이제 비율을 가지고 또 얘기를 하기도 하는데. 네, 그래서 이제 금에 내가, 금은 좀 심심하다. 금에 좀 내가 변주를 주고 싶다. 변주를 주고 싶다. 라면 이제 내가 은을 좀 선택을 할 수가 있거든요. 네. 왜냐면 이제 금과 은이 굉장히 상관관계가 높습니다. 0.7 정도 되는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딱 붙어 가는데, 근데 은이 금보다 더 크게 널뜁니다. 금이 움직이는 거에 한 1.5배 정도 움직이거든요. 그래서 굳이 비유를 하자면, 금은 크크크고, 은은 TQQQ다 라고 좀 이해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아, 은이 좀 더 변동성이 크니까 만약에 금을 살 거면 은도 조금 섞어봐라 뭐 이런 얘기가 되겠네요. 네, 그러면 이제 이 금과 은의 관계에 대해서 금은비라는 게 있습니다. 그럼 금과 은이 서로 가격이 어떻게 될까? 금에 비해서 좀 은이 저평가됐을까? 아니면 은이 금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올랐을까라는 걸 이제 금은비라고 하는데 금은비 이제 추이를 보면은 최근 들어서 좀 낮은 편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서 내년에 뭐 리세션도 있고 이러면서 금이 뛰기 시작한다? 아, 그럼 은은 그걸 한 1.5배 뛰겠네? 라는 식으로 또 접근해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MJ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금. 뭐 사실 이렇게 또 들어보니 또 금도 괜찮아 보이고 그래요? 또 근데 저는 또 그럼 은이 변동성도 크고 오를 때는 확 오른다고 하니 좀 더 많이 오른다고 하니까 은도 한번 고려를 해봐야 되겠다. 아. 왜냐면 저는 이제 되게 보수적으로 포트폴리오를 운영하는 입장에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률을 좀 더 먹을 생각을 한다면 이제 변동성 더 큰 자산을 담는 것도 수익률,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밸런스를 맞추는 데 측면에서는. 네, 측면에서는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은도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근데 이게 이런 것 같아요. 저도 이제 금에 대해서는 내년에 좋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나 중앙은행이 앞으로 있을 1, 2년 동안에 인플레이션과 씨름하는 과정에서 중앙은행이 정말 인플레이션을 잘 잡고 잘 해나간다면은 모르겠지만 아마도 제 생각에는 여러 가지 관점에서 에이 뭐야 이런 얘기들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준도 연준이지만 뭐 BOJ, ECB 다 뭐야 이거 막 이러면서 이제 중앙은행 자체에 대한 신뢰감이 떨어지는 것 때문에도 금이 올라갈 수도 있다라는 생각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걸 한번 좀 따져볼 필요는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금이 아까 말한 대로 현금 흐름이 없는 자산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그래서 금이 언제 아웃퍼폼했는지를 좀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사실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침체기에 금이 강하다라고 말씀드렸지만 이것도 좀 디테일하게 파고들면 어떤 침체냐에 따라서 금이 좀 주식보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있고 아니면 은이 좀 더 잘할 수도 있고 은이 더 못할 수도 있고 이렇게 나뉘거든요. 그래서 저는 크게 뭐 한 이제 지난 침체기를 기준으로 봤을 때 한 세 가지 정도로 나눌 수 있을 것 같다. 우선 81년부터 82년 이 당시는 이제 이 물가가 빠지면서 침체기가 온 국면이었습니다. 그래서 물가가 빠지면서 침체가 온 국면에서는 금보다 주식이나 은이 훨씬 더 잘해나갔던 게 이제 역사적으로 나왔었고요. 네. 근데 이제 그 중간에 또 침체기가 90년도 초에 한 번, 그리고 2000년대 초에 한 번 있었는데, 이때 침체를 보통은 얕은 침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게 침체가 맞아라고 의심하는 사람들도 있고. 근데 이제 얕은 침체였을 때는 은보다 금이 훨씬 더 잘해나갔습니다. 그렇군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2007년과 2020년, 그러니까 금융위기라든지 코로나라든지 어떤 큰 이벤트가 있어서 이것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경우에는 금이 상당히 잘 해나갔습니다. 근데 이것도 좀 쪼개서 보자면은 처음에 이 안 좋은 이벤트가 빵 터지면은 안전자산 선호 심리 때문에 금이 순간 확 오릅니다. 은은 별로 좋지 않고. 근데 이제 중간에 그러면 실질금리가 확 올랐다가 채권도 이제
채권금리도 올라가기 시작하면서. 근데 이제 중간에 실질금리가 확 꺾이는 구간이 있거든요. 연준이 이제 뭔가 조치를 취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실질금리가 꺾이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은이 금을 아웃퍼폼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과연 어떤 침체냐, 얕은 침체냐, 아니 물가가 빠지면서 오는 침체냐, 아 아니면은 요즘 지정학적 리스크도 높다고 하니까 뭔가 큰 게 하나 터져서 시장을 흔들 것 같다. 뭐 이런 여러 가지 가정에 따라서 내가 금, 은 주식을 어떻게 선택할지 좀 고려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연말이라서 2022년에 어떤 성과를 보였었는지 자산별로 찾아봤고 내년에 어떤 게 좋을 건지를 얘기를 하면서 채권하고 금 얘기를 했어요. 사실 이제 주식은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개인적으로는 이렇게 생각해요. 올해 있었던 일 중에 굉장히 특이했던 것 중에 하나가 자산 배분 펀드들도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주식도 안 좋았는데 채권도 안 좋았어요. 보통은 주식이 안 좋으면 경기가 안 좋아서 그런 거니까 채권은 좋고 이래야 되는데 이게 둘 다 안 좋은 경우는 별로 없었다. 그래서 내년에는 저는 이게 상관관계가 살아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상반기 때 채권이 좋다면 주식이 안 좋더라도 하반기 때는 채권이 덜 좋으면 주식이 좋을 수 있어서 저는 아예 처음부터 자산 배분을 하는 것이 좋은 투자 방법일 수 있겠다. 그 중에서도 금 같은 경우에도 무엇을 생각하고 투자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지만 사실은 이제 지금 현재 경제 환경이 뭐 좋아질 수도 있지만 많이 안 좋아질 수도 있는 환경이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여러 가지 변곡점이 있다라는 걸 감안해 보면 금도 좋은 투자처 그리고 그 채권도 현금 흐름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아주 좋은 투자처가 될 수 있다. 그래서 어쨌든 저희가 이제 2023년에는 여러분들이 투자해서 살아남으실 수 있도록 계속 고민하고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인사 한 번씩 하시죠. 이제 2022년 끝났어요. 2023년에 네.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올 한 해 정말 뭐 이례적으로 안 좋은 해지 않았습니까? 주식도 빠져, 채권도 빠져, 뭐 캐시가 2등을 할 정도니 정말 안 좋은 해였는데 올 한 해 정말 고생이 많으셨고 내년에도 꼭 이제 시장에서 생존을 하시길 바라면서 이제 새해 인사 그러니까 연말, 연시 뭐 따뜻하게 잘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네. 올 한 해 정말 수고 많으셨고 내년에도 뭐 이효석 아카데미와 함께 조금 더 생존 투자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셋이서 함께 이제 컨텐츠들을 만들어 나갈 텐데 우리가 어떻게 투자하는 것이 좋은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고 내년에는 더 도움이 되는 컨텐츠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는 내년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